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 체제 그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관리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챕터입니다. 시스템은 최상의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포맷, 레지스트 사용, 오류 검사,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사용하다가 오류가 났을 때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시스템 관리하기입니다. 주요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에는요, 윈도우스 10이라는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잘 관리해야지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사게 되면은요, 이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파티션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은요,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물리적인 디스크 드라이브죠. 이것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파티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만약에 세 개를 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작업이 파티션이고요. 이 파티션을 하고 나서 이제 포맷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포맷을 하게 되면 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원형의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걸, 부채꼴로 나눠주는 걸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과 섹터를 나눠주는 포맷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즈 10이라는 운영체제, 뭐 D 드라이브에는 리눅스, E 드라이브는 그냥 사용자 그 데이터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티션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포맷을 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요, 포맷하려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맷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 중인 디스크 파일은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종료해야지만 포맷을 할 수가 있고,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즈 사용 중이다라고 했을 땐 포맷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D 드라이브 또는 USB와 같은 이동용 디스크 드라이브도 포맷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종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용량,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종류, NTFS인지, FAT32인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당, 할당 크기입니다. 몇 바이트만큼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겠고, 기본값 복원, 그 다음에 이름 지정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고요. 빠른 포맷은 이미 포맷한 디스크에 대해서 불량 섹터라는 걸 검색하지 않고 빠르게 포맷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 눌러주게 되면 트랙과 섹터가 다시 생기면서 싹 지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트리입니다. 레지스트리라는 것은요, 윈도우즈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설정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보면은 레지스트리 편집기 있고요. 레지스트리 실행하는 명령어는 REGEDIT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고요. 우리 MS 컨피그 누르게 되면 시스템 구성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구 메뉴에도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용해서 시작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 나옵니다. 자, 이 레지스트리는 그 윈도우즈 실행에 각종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INI 파일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윈도우즈에 치명적인 손상이 나와서요, 실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집은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초보자가 잘못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윈도우즈가 실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백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 백업 도구로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요, 파일 메뉴에 보면은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확장자가 알리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레지스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라고 보면 되고요. 일종의 폴더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윈도우즈 보안입니다. 장치의 보안과요, 상태를 보고하고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에 보면 윈도우즈 보안이 있고요.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바이러스 및 위험 방지에서부터 가족 옵션까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복원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파일을 이전 시점으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특정 시스템 지점에서 복원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용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점 이런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은 곳, 이곳으로 복원해 주는 것, 이것들을 시스템 복원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복원할 때는요, 어떤 뭐 전자메일이라든지 문서, 뭐 사진, 이런 개인 그런 파일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시스템의 상황을 이전 상황으로 복원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을 복원 지점을 만드는 곳은 시스템 제어판의 시스템에 보면은 시스템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속성 창이 나오면 여기에 시스템 보호 설정 만들기 해갖고 복원 지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복원을 하기 전에는요, 디스크 검사나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복원은요, 정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정보입니다. 내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는 부분을 시스템 정보라고 합니다.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보면은 시스템 정보 있고요. 뭐 운영체제 이름과 버전, 뭐 시스템의 이름, 제조 업체, 모델, 종류, 뭐램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보면은 여기 파일 메뉴 있죠.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정보들을 TXT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변경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드웨어 리소스 부분에는요, 여기 뭐 운영체제, 충돌이나 공유 여부, DMA라고 그래서요. DMA는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나 또는 CD, 또는 뭐 DVD 이런 장치와 같은 그런 주변 장치가요, 컴퓨터의 그런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DMA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곳이 하드웨어 리소스고요. 구성 요소에는 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장치, 입출력 장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이런 시스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파일명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 도구는요, 윈도우즈 그런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 모음들의 집합체입니다. 항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입니다. 설정에 보면 개인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권한에 대해서 끔과 켬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사용 권한에는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광고 이것을 표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것들을 켬과 끔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앱 사용 권한에는 내 위치,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한 허용을
평과 끔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2섹션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지금 5장의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서 이 섹션이 아주 중요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디스크 정리입니다. 자,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화열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화열을 정리하고요,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 그것을 디스크 정리다라고 하고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서 디스크 정리. 두 번째는 파일 탐색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탭이 있고요. 여기서 디스크 정리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검색 상자에서 디스크 정리입니다. 또는 실행 대화 상자에서 CLEANMGR이라고 입력을 해도 디스크 정리창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탭이 두 개가 나옵니다. 디스크 정리 탭이 있고요. 기타 옵션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주시냐면,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디스크 정리 탭하고 기타 옵션 탭에서 할수 있는 일, 이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 탭에서 대부분 일을 많이 하는데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면 임시 인터넷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오류 보고서 및 피드백 진단, 다이렉트 X, 쉐이더 캐시, 배달 최적화 파일, 그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 휴지통 파일도 여기서 삭제할 수가 있고요. 임시 파일, 뭐 미리 보기 사진 이런 것들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파일 보기를 해주면 이제 선택한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옵션 탭에서는요.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거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복원, 요것들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입니다. 디스크 내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하면은요, 디스크의 액세스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두 번째 방법은요, 파일 탐색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에 보면은 도구 탭에 최적화 있습니다. 또는 검색 상자에서 입력해도 되겠고요. 실행 상자에서는 DEFRAG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드라이브에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파티션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드라이브 명이 나오고요. 선택한 다음에 최적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최적화는 일정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매일이나 매주, 매월 이렇게 예약을 해서도요.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트랙이 있고,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자주 자주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디스크가 흩어져 있어 갖고요, 조각이 난 모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단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각 모음이 되어 있는 이 상태들을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통해서 이것을 모아준 다음에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 내에 있던 조각들이 합쳐지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모음을 하게 되면 처리 속도, 액세스 속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조각모음을 하는 도중에는요, 되도록이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다리지 않고 조각모음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사용하다가 조각모음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디스크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조각모음 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월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요. 디스크 조각모음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약할 수가 있어요. 매일, 매주, 매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예약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디스크 조각모음을 할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있는 경우는 하드디스크나 뭐 USB 플래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각모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기도 되고요. 쓰기도 됩니다. 이렇게 단편화된 그런 디스크 드라이브를 모아서 조각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주기 때문에 디스크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드라이브가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수 있다. 뭐이 CD롬 같은 경우는 읽기만 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것을 출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 모음을 하고 나면은요, 디스크 볼륨의 크기, 그다음에 디스크 볼륨의 파일 수, 그다음에 뭐 볼륨의 그 조각된 비율, 뭐 디스크 볼륨의 조각된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크 오류 검사입니다. 자, 요거는 디스크 내 어떤 불량 섹터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걸 검사를 해주고 복구해주는 기능을 오류 검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활참새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보면 속성에 도구 탭에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시스템 최적화에서 제일 처음에 디스크 정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디스크 오류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그 디스크 드라이브의 바로 가기 메뉴에 속성에서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크 정리는 일반 탭이고요. 요두 개는 도구 탭입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공간, 디스크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하게 되면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 불량 섹터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주고 복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세개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곳하고요. 기능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오류 검사는요, 이렇게 오류가 발견이 되면 수정 여부를 물어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하고 없는 드라이브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D롬 같은 드라이브는 읽을 수만 있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꼭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장소 관리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에 문서라든지 앱, 임시 파일, 기타 그 데스크탑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남아있는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곳들을 저장소 관리라고 합니다.
제어판에도 저장소 공간이 있고요. 설정에 시스템에 보면 저장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고요. 만약에 저장 공간 센스가 켜지면요. PC에 공간이 부족할 때만 디스크 정리를 실행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스케줄러입니다.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스케줄러에서 작업을 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한 시간에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일반 작업을 만들고 관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컴퓨터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약 작업은요, 한 번만 하거나 매일 하거나 매주 하거나 매월 하거나 이렇게 그 일정을 지정해서 예약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작업이 동작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자메일 보내기 등 이런 것들의 작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시스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섹션이 됩니다. 세 번째 섹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장치 등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작의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문제 해결을 선택을 해주면 해결사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중요 문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수정이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 문제들은요,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요. 이제 사용자가 강제로 종료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권장 문제 해결은요, 윈도우즈의 뭐 버전 정보라든지 뭐 사용자 피드백, 오류 정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권장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윈도우즈 10에 대한 사용 문제입니다. 부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CMOS라는 셋업 창에서 이제 하드 디스크의 타입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쉬프트하고 다시 시작 눌러서 고급 옵션 메뉴에서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앱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요, 작업 관리자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나오고요. 해당하는 앱에서 앱을 선택을 해주고 작업 끝내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휴지통에 불필요한 파일이 들어가 있는 휴지통 그거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임시 파일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파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 이런 것들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되겠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아예 하드디스크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용량 뭐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거 메모리 용량 확인하는 방법은 그 시스템이라는 제어판의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속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윈도우즈 시작할 때 메모리로 불러와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종료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에 등록이 되면 시작할 때 자동으로 불러와서 램에 상주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워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시스템 속성창에서 보면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늘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쇄 문제가 있습니다. 인쇄가 전혀 안 된다. 케이블을 봐야겠죠. 그다음에 프린터 이름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확인해보고, 프린터 드라이버 이것들이 버전이 적당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그 장치 제어판에 보면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에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했을 땐 스풀 설정을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스풀이라는 것은 그 스풀이라는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그거는 이제 그 프린터의 속성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스풀 하지 않고 인쇄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드라이버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동작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그 어댑터입니다. 요게 동작이 안 되면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하고 충돌이 나는 장치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고 제거해 주면 되겠고요. 어댑터의 그런 드라이버 이것들이 잘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다 재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케이블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그및 공유센터에서 도메인 환경이 잘 돌아가는지 요거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진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핑이라는 게 내가 이제 명령어 핑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 그 IP 주소 있습니다. 그것들을 입력을 해서 응답이 되면 연결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는 실행창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핑한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이 표시되지 않거나 다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 그다음에 어댑터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트워크 연결 설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내 그룹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가 공유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이더넷이라는 연결 속성에서 이게 요거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요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장치 문제인데요. 하드웨어가 충돌이 났어요. 그러면은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럴 때 장치 관리자에서 충돌된 하드웨어, 이게 이제 그 색깔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충돌된 장치일 경우에 그것들을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장치 관리자 자체에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이 플러그 앤 플레이 하드웨어는요,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치 관리자에서 오류가 난 그런 장치 관리자를 제거해주고 다시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모뎀에 작동이 안될 경우, 속도가 느릴 경우, 모니터 화면이 깜빡일 경우,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될 경우,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에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연결을 잘 해주시면 돼요. 속도가 느리다, 그럼 어떤 기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태로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5장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